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상가 건물 근린시설 경매 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1타경 289-16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221만원이며 토지면적 123평형에 건물면적은 64평형입니다. 1차 채집가는 6억 221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6023만원에 1차 입찰은 2022년 9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상가건물은 삼방산과 사계양 생활권으로 한국국제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상가점포는 토지면적 122.5평형에 건물면적은 63.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2월 기준으로 6억 221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채집가로 오는 9월 6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채집가 10%인 6023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 칠약지구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0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20년 4월에 사용승인된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비교적 신축 건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개중 권리는 2020년 9월 23일에 설정된 개인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억 8,4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상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의 근린시설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까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안덕면, 서광리, 인근, 상업용 부동산 및 토지 등의 매매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등을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등의 매물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 인근의 바다 연구조망 점포가 지난 5월에 감정가 대비 204%에 66명이 응찰하여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암덕면 서광리 상가 건물 근린시설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